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마가복음 강해가 성경의 그 합리적인 판단대로라면 지난주에 끝났어야 돼요.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풋노트에 2번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거의 부록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진위에 대해서는 예수님 만나봐야 알아요. 우리가 결국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사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16장에 걸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황부한 말씀으로 믿고 또 여기에 덧붙여진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가의 저작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부 학자들의 논란처럼 8절까지 끝나버린다면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게 뚝 떨어지듯이 본문이 끝나버려요. 어떤 결말도 없고. 성경을 잘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본학적인 실수가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돼 있었던 때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베껴서 이 내용을 전달하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보관 방법이나 기술이 오늘날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사본이 5천여 종, 거의 한 6천여 종 가까운 사본이 존재를 합니다. 이 사본학이라는 것은 사본과 사본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오리지널에 더 가까운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그걸 사본학이라 그럽니다. 이 사본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본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본에는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생략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서봐야 우리가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문적인 논란의 과제로 남겨두고 어쨌든 정경으로 채택된 이 9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제 9절부터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16장에 걸쳐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세 번 강조되어서 등장을 해요. 어디에도 등장을 했죠? 8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또 넘깁니다. 11절을 볼까요? 13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예. 이렇게 믿지 아니함일로라, 믿지 아니하니라 세 번씩 강조되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전체 16장 흐름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믿지 않는데 어떡하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세 번씩 거듭 강조를 해놓고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오늘 말하고 싶은 삼수관계가 감춰져 있습니다. 결국 여자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부활의 현장까지 내내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여자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실제 남자들이 의리가 좋은 것 같지만 여자들이 의리가 좋습니다. 정말 그래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실리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거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근데 여자들이 사실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남자들이야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만은 여자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어쨌든 십자가의 현장서부터 부활의 현장까지 많은 마리아들이 동행하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왜 그랬을까? 쓸데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마 그것은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부활의 소식을 천하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못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나 오늘날 이슬람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위치는 재상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들의 증인은 채택되질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을 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하고 이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불과한 여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효과면에서 낫겠어요? 그럼 물어보라 말하죠. 사도들이 직접 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훨씬 권위가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여성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놓고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소식을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슬쩍 끼어있는 사건 하나를 목격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이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누가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긴 본문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4장. 자, 성경을 좀 여십시오. 몇 절부터 보시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보십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여기도 둘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거리가 몇 리예요? 25리면 키로수로 몇 키로입니까? 10키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오리가 2키로니까 10리가 4키로고 그러니까 8키로에 2km를 더하면 10km가 되겠죠? 10km면
사실 이 당시 교통수단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쭉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 직후에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근데 엠마오라는 말은 핫 스프링이라는 뜻이에요. 뜨거운 온천이 많이 나는 곳. 그래서 뜨거운 샘터란 뜻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두 제자가. 근데 아직은 두 제자가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질 않죠.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이해하다 보면 이 제자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한 사람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가 되죠. 글로바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읽을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뭐 할 때? 문이라는 것은 대답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둘이 길을 간다고 한번 여러분 입장으로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면서 서로에게 뭘 물었을 것 같아요? 뭘 묻고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뭐 그 얘기도 했겠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뭐라고 서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디에 있으면 위험하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제 두목이 붙잡혀 극악한 형을 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그 잔당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집 안으로 숨었어요. 그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등장을,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진짜래? 말도 안 돼. 이거는 제가 허구나 소설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뭘 강조하고 있죠?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여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물론이에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그 선생은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문의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들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일부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슬픈 표정을 띄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은 이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되묻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드러났어요. 누굽니까? 글로바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글로바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어느 여인의 남편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엽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5절을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예수님이 죽어가시던 십자가 현장에 바로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누구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까?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실망을 가슴에 안은 채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맞죠? 마리아와 글로바는 이 당시 마리아는 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영희순이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 글로바는 이 마리아가 목격한 부활의 현장의 장면까지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얘기 안 했겠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럼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내용을 믿든 안 믿든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띈 채 낙심의 마음을 담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 예수님을 눈여어 보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 한 사람이 글로바인 건 알겠어요. 그럼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성경은 1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이 아주 야가요. 어떻게 야냐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그 자기가 그 장면을 쓰면서 나는 벌거벗은 채 줄행랑을 쳤다.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뭐라고 처리를 합니까? 한 청년이 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청년은 마가를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는 자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누굴 얘기해요? 유아를 얘기해요. 자기 전력을 알거든. 그래서 차마 이름은 못 쓰는데 성령에 붙들려 기록되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식어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농후할까요? 누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학자들의 거의 모아지는 의견입니다. 누가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고향으로 낙심을 하는 채 돌아가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전력을 어떻게 실명으로 쓸 수 있었겠는가. 근데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사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제치하의 기록만 꼼꼼히 살펴봐도 거기에 살며시
괴로움으로 덮을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 실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지금 주님과 계속 아주 밀도 있는 대화가 점점 깊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추적을 해보십시다. 24장 19절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 여기에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의 단면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여기 어떤 여자들은 누굴까요?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자,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과 과연 여자들이 많은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까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이들에게는 별 영향력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그럼 무엇이 이 되돌아가던 두 사람의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켰는가? 지금부터 그 장면을 조금 더 헤아려 보십시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봐라, 나야 나. 그리고 막 못자국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깜짝 수혈을 하지 않았어요. 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뭘 풀어줬다고 돼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꾸준히 예언되어 왔고 약속되어 왔던 그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난하 줄을 보면 헬라말로 사실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뭘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들려질 때 이 심장 한복판에서 가슴에 불이 붙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15장 부분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도대체 누더기처럼 된 사도 바울의 그 지친 인생을 아직까지도 서바나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 거룩한 열망을 끄지 못했던 진짜 동력이 무엇였는가, 그 말이에요. 그 동력이 뭐였어요? 그의 인간적인 열심, 집념이었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인용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한 자들이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내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이들은 부활이라는 팩트를 경험하고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넘어오질 않았어요. 무엇이 그들의 속을 바꾸기 시작합니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정말 바른 성도는 어떤 충동에 의하거나 감정이 앞지르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그 심령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삼일교회가 꿈꾸는 조국교회의 진정한 그림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선배들은 항상 무엇을 외쳤는가 하면 성경 한국을 외쳤어요.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역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왔던 독특한 선교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설명으로 풀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어지지 않았던 진리의 세계가, 부활의 사실이 평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의미가 환하게 새로운 경지로 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착념해서 이 성경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성경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진리가 되고 원리가 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제 구정이 며칠 안 남았어요. 신정 때 성경 읽기 실패한 사람은 구정 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명절이 있어요. 신정에 실패해도 구정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 게, 딴 소원보다도 우리 삼일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성경에 목이 마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우리 양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국 음식 가운데 아주 비싼 스프가 하나 있는데 그 스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누가 여기 슈슈슈 그러시네요. 제비집 스프입니다. 그거는 황제의 음식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비싸고 또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저도 기억으로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어느 음식 전문가가 그런 칼럼을 썼더군요. 제비집 스프를 먹고서 맛을 기억하면 그거는 제대로 맛을 본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모든 반찬이 각기 자기 맛이 있어요. 근데 제일 무미건조한 맛이 뭡니까? 밥이에요, 밥. 밥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 이제 9시부터 쭉 예배가 진행이 되고 점심을 3부 예배 마치고 그 한 20분 틈바구니 사이에 요 이제 대기실에서 허겁지겁 이제 배달해 주신 점심을 먹습니다. 식당에서 집사님이 맛있게 음식을 해서 이제 점심을 늘 올려주세요. 지난주 보자기를 열어서 이게 다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뚜껑을 다 열어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반찬은 다 있는데 밥이 없어. 왜 사진을 다 찍어놨다니까? 그래서 시간은 점점 가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밥을 갔다가 그새 먹기에는 또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사진만 찍어놓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반찬이 워낙 그 맛있게 잘하세요.
그래서 반찬을 몇 가지 주워 먹었어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나하고 김하고 시금치 또 오이 무친 거하고 호박 이렇게 한 너덟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반찬이 맛있게 만들어져서 먹었는데도 밥 먹은 같질 않아. 뭘 안 먹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사실 밥은 있어도 제일 무미건조한 맛이에요. 먹어도 기억이 안 남는 맛이에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제비집 스프를 먹고서 그 맛을 기억한다는 사람은 그건 잘못 먹은 거래요. 이건 음식 전문가가 칼럼에 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꽝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성경에 붙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생에 한두 번이에요. 일생에 어쩌다가 한두 번이에요. 이것은 그저 우리 밥처럼 매일 눈 뜨면 그냥 읽어야 돼요. 그냥. 예.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육즙이 되어서, 이게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이게 세포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를 형성해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그 진리를 열어줬다고요? 말씀을 깨닫자 열어진 겁니다. 이 은혜, 여러분 이 신앙생활 경주하는 가운데 한번 경험하세요. 그러면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수도권 선교 17교회 연계 안 됐습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양식을 통해 내 영혼이 살찌움을 얻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그게 저절로 내 할 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어려움이 주변에 많이 널려질수록 주식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열심히 먹고 몸이 건강해지면 그게 나의 할 일로 감당되어 들어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약을 찾죠. 그래서 부흥회 때 한꺼번에 은혜를 받으려는 무모한 짓들을 해요. 그러다가 많이 탈났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부흥회 뭐 거의 안 하는 교회지만은 그런 부흥회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흥회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매일 생명의 양식인 이 주식을 잘 드심으로써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움을 받고 삶이 튼튼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